마을 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시흥 안에 시흥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발전해온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의 따뜻함, 시민들의 활기가 넘쳐나는 시흥시, 각양각색 마을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마을축제, 마을 속 마을, 다시 일상의 문을 열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 지속되는 불안감 속에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어려움을 견뎌낸 우리들의 마을이 다시금 생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찬 도약,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공동체를 가꿔나가는 시흥시 곳곳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7월부터 10월, 시흥시 총 17곳에서 개최된 축제. 가장 뜨거웠던 여름과 가장 풍요로운 가을이 시흥마을축제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은 약속의 바람개비와 아름다운 노을이 100곳 생명공원을 수놓았고, 어르신들의 기쁜 웃음이 가득했던 신천효축제는 전통 민속문화와 예술단의 어우러짐 속에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고, 군자에서는 산들산들 흥겨움이 불어오는 즐거운 잔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선사 유적지부터 능곡 중앙공원까지 이어진 선사 마을축제는 약 6,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으며, 대규모 곡창지대였던 호조벌을 기념하며 매년 개최되는 호조벌 축제에서는 곡간을 열어 베푸는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축제장을 뛰노는 토끼와 함께 꿈과 환상의 동화 속 세상을 만끽했던 정이마을 동화축제와 정왕 3동 옥구드림에서 놀며 통하는 옥구놀통축제까지, 연성동 연꽃축제, 월곶동의 짠내 나는 물총축제, 과림동의 행복나눔축제, 신현동의 청자 백자야 놀자, 목감동의 감따오기 한마음축제, 정왕본동의 정왕본축제, 은행동의 은행골주민축제, 정왕4동의 함송별숲축제, 정왕1동의 평안골 어울림축제 한마당. 저마다 간직해온 마을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함께 웃고 함께 소리 높여 노래했던 시흥마을축제. 마을 속 마을에 모인 사람들은 시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습니다. 군자동 산조축제는 10회를 진행해온 역사 깊은 군자동 마을 대표 축제입니다. 축제가 진행된 동안 관내 학생들의 활동이 매우 빛났습니다. 함께하는 축제, 소통한 축제가 되도록 내년에도 더욱더 알차게 주민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천동은 제1회 효축제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6회 신천동 효축제를 매년 한다는 게 신천동 축제의 자랑과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위기 속에서 항상 신천동 구장의 일원으로 관심과 협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왕 2동은 아이들이 많은 동네고 젊은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어른들에게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정이마을 동화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을 공동체 축제는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또 지속 가능한 마을 축제를 육성해서 이 시민들이 즐거운 그런 시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흥 전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마을 분들이 정말 즐기면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마을 속 마을 시흥축제 화이팅! 시흥시의 시민들은 마을 축제를 통해 이웃과 연대하는 마음을 쌓고 풀풀이 마을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자신의 마을을 풍요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나누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마을축제 마을 속 마을. 시흥시민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